조조해 벌써. 진짜 심각하네. 우리 딸 오나 안 오나. 나 핑크 탁해. 핑크 제일 좋아. 자, 나온다, 나온다. 뭐 만들 거야, 이거? 1호 13? 혜나 언니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, 그치, 1호야? 혜나 언니는 내가 한 거 먹었는데. 아. 먹으면 돼? 혜나 언니는 1호가 만든 거 같이 먹으면 돼? 이거 언니가 먹을 거, 1호가 먹어. 아, 언니가 먹을 거랑 1호가 먹을 거랑 같이 만든 거야? 나 큰 거. 큰 거 먹을 거야? 나, 날 거. 언니 왜 안 올까? 아빠가 눈치 보기 시작했어. 혜나 올 때 안 됐어? 쟤 올 줄 안 됐나? 혜나. 내가 전화해볼게. 나가봐. 골목이 어둡잖아. 나가서 뭐 데리고 와, 오빠가.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. 아, 제가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관대한 편이거든요. 근데 양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 그건 통증인 것 같아요. 그래서 8시가 다 돼 가는데도 혜나가 집에 안 들어오면 더 많이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. 엄마야? 아빠가 아니라? 아, 진짜로 엄마였어? 우와, 이거는 몰랐다.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? 느려, 느려. 빨리 안 뛰어가고. 안 춥나? 어? 추워요. 완화지는데? 수민이랑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. 무슨 얘기했는데? 형은 뭐 학원 얘기랑 뭐 자격증 얘기랑. 자격증 얘기하고. 일단 집 가면 아빠가 엄마한테 머리카락 갈 테니까 가자. 네. 응. 지금 상황이 저런 거구나. 아 이제 힘들겠어. 아 진짜 매일 매일같이 시나리오를 쓰셔야 되네 지금. 야 이거는 내가 불편하다. 내가. 아 이러니까 다 불편해지겠네. 답답하긴 했겠어. 지금 어머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세요 지금. 보세요. 늦지만 이제 10분 20분 늦는 거 아빠 이제 용 다 난다. 지금 연기하면서 들어가. 지금 혼내면서 들어오잖아. 연기. 뭘 들어가? 내가 모르겠다. 아니 뭐라 한 건 뭐라 한 거고 나도 알아야지. 어서 얘기 좀 하자. 긴장돼. 모르겠다 이거 내가. 아니 그 뭐라 한 거 오빠가 뭐라 한 건 알겠는데 나도 알아야 되잖아. 왜 늦었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잖아 나도. 그러니까 이제 엄마로서의 또 역할이 역할을 하고 싶으신 그런 게 있고. 일상적인 엄마랑 딸이라면 저럴 때 막 혼내고 대들고 그러잖아요. 그냥 뭐 이렇게 서로 툭닥툭닥 하죠, 자연스럽게. 엄마 심정은 그렇긴 하다. 자격증 얘기한다고 뭐 늦었다 하니까 다음에 또 일찍 그래도 많이 늦은 것도 아니다, 아이가. 그래서 뭘 많이 버렸겠다, 밑에서. 혼내려고 내가 화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. 그냥 알고 왜 늦었는지 알고 싶고 안 늦었으면 좋겠고 우리 평소에 대화도 많이 없는데 니랑 대화를 하고 싶어. 그게 내가 말 모르겠다 밑에서.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. 그건 알겠는데 왜 늦었어? 오 내가 땀 나. 아빠 눈치만 보고 있어. 수민이랑도 있다가. 얘기 중간에 통금 맞춰서 배우려고 했는데 어둡고 집이 골목이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말을 해주고 싶은데 니한테 무슨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, 혜나야. 그래도 10대는 지금뿐이고 다시 안 돌아오는데. 그래, 10대 학창시절 안 돌아오지, 안 돌아오는데